이민연하고는 그렇게 맞아떨어지질 않습니다. 올 한해는 내가 살아왔는 뒷발자취를 한번 쳐다봐야만이 내가 실수를 안 할 거고 구설에 말리지 않습니다. 안녕하세요. 유아신당의 서유정입니다. 오늘은 51세 되시는 우리 GT분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네. 일단 우리 51세 GT분들은 어떤 좀 성격이나 특징을 갖고 살아오신 분들이 많은지 먼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GT들이 보편적으로 머리가 좋잖아요.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깨도 좋잖아요. 말빨도 좀 세죠. 타고난 복이 있답니다. 그리고 GT들이 보편적으로 예술적인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. 끼들이 많으니까 사람을 영업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다방면 다 잘할 수 있잖아요. 남녀관계도 상당히 잘해요. 그럼 우리 GT분들이 이민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 운세가 조금 어떨까요? 이민년에는 GT들이 좀 더 뒷걸음치를 좀 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는 발자취를 한번 뒤를 돌아봐야 되는 한 해입니다. 그렇다면 실수를 안 하실 거예요. 삼재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? 삼재도 영향도 있겠지만 또 이민년하고는 그렇게 맞아떨어지질 않습니다. 올 한 해는 내가 살아왔는 뒷발자취를 한번 쳐다봐야만이 내가 실수를 안 할 거고 구설에 말리지 않습니다.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별로 썩 재미가 없잖아요. 개구리는 멀리 뛰기 위해서 움츠리잖아요.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면 이분들이 조금 올해 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무언가를 도전을 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건 조금 자중을 하는 게 나을까요? 좀 자중을 해야 되죠. 자중도 하지만은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동안에 두 번, 세 번 생각했던 거 네 번, 다섯 번 생각을 해야 되죠. 그래야만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. 그렇지만 6월달, 7월달, 8월달은 사귈 수가 좀 있어요. 남한테 사기를 당할 수 있고 손재를 볼 수 있는 네. 보편적으로 올해 지금 이 GT들은 조금 조심을 좀 하시는 게 변적으로 좋을 거예요. 그때만큼은 동기간에도 형제간에도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. 동기간에도 올해는 금전거래나 뭐를 중요한 일을 도모를 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얘기를 하고 그게 가장 좋을 거예요. 그렇다면 내가 손재를 보잖아요. 손재 안 보면은 그렇죠. 일단 내가 득이잖아요. 그렇죠. 그거 말고는 나쁘다고 하기는 어려워요. 어느 나이에 GT가 됐든 올해는 한 번 더 그동안에 내가 살아온 게 어떻게 살았지? 어떤 친구를 만났지?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. 정리보다는 내가 어떻게 했길래 저 사람이 그러지?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세요. 그렇다면은 내 뒤도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포괄적으로 맞는 걸 내가 포용을 할 수 있어요. GT분들이 좀 포용력이 조금 없잖아요. 네. 다 좋은데 포용력이 약간 부족해요. GT들이 이상하게. 오너가 돼도 약간 그 포용력 때문에 손재를 좀 봐요. 그러니까 그것만 좀 잘 염두에 두신다면 GT분들 참 다재다능하게 많은 재주를 가졌는데 참 좋은데 그게 조금 부족해요. 제가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좀 더 내가 신중하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단 시점에 딱 봐드릴 수 있어요. 하면 된다 안 하면 된다 제가 그거는 아주 간단하게 잘 봐드릴 수 있습니다. 아 사업을 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언제쯤 하십시오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다 정확한 답 드릴 테니까 유아신당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